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브래들리 빌이 왼쪽 손목 수술을 받으며 시즌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워싱턴인데 설상가상이로군요. CJ 맥컬럼이 뉴욕이 아닌 뉴올리언즈로 팀을 옮기게 되었으며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세크라멘토로 가게 되었고 대신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인디애나로 팀을 옮겼습니다. 세크라멘토가 할리버튼을 보낸 것은 꽤 놀라운 일이네요.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가 데드라인 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 여름 오프시즌을 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든이 브루클린과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하네요. 레이커스는 보스턴의 조시 리처드슨을 얻기 위해 테일런 호튼 터커와 미래 드래프트 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딜이 성사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 패키지로 가장 현실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바로 테런스 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NBA 관계자들은 호튼 터커가 악성 계약이며 트레이드 가치가 매우 낮은 선수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뉴욕은 캠바 워커, 에반 포니에, 알렉 벅스를 트레이드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뉴욕은 세크라멘토의 포워드 해리슨 반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피닉스와 샌안토니오가 테디어스 영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영이 피닉스로 오는 대신 샌안토니오는 다리오 사리치, 제일런 스미스, 그리고 2라운드 픽을 얻는 조건이네요. 미네소타는 말릭 비즐리를 보스턴으로 보내고 에런 네이스미스와 조시 리차드슨을 데려오는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